네, 반갑습니다. 정연경입니다. 자, 우리 6월 모의평가 나형 두 번째 시간인데 거꾸로 객관식 파트를 가보려고 할게요. 21번부터 더 거슬러 갑시다. 21번 보면서 좀 내가 묘한 그 미소를 싹 짓게 됐는데 내가 이거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우리 그 월간 준킬러에서 선생님 저번에 너희들 마지막 정리할 때 줬었을 거예요. 월간 준킬러자거든. 우리 이투스 선생님이 준킬러 자료를 매달 만들어서 그걸 분기별로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거기서 좌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올드한 스타일이죠. 보통 레트로 스타일. 옛날 거. 90년대 스타일, 90년대 스타일. 지금도 방금 뭘 했냐면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하고 우리 카톡을 계속 오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복고풍 막, 복고풍. 나팔바지야. 막 그런 거. 뭔 소리야. 그랬더니 무슨 90년대 후반 문제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이제 뭐 얘기하기보다 그렇게 냈어. 실제 이 문제도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창거지 판단 문제가 보통 이제 미적분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창거지 판단 문형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왜 내가 그 문제를 거기 설명을 했었냐면 좌표에서 기울기를 바라보는 거 또는 기울기를 해석하는 거 정말 중요하단다. 내가 강조했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설명하면서 결국엔 그 문제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야. 다 나왔어, 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표 해석하고 그래프를 정리하고 방부등식을 통해서 어떤 값들을 비교하는 형식의 창거지 판단 문제는 여전히 연습해야 될 구조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복고풍의 문제를 다시 떠올려야 되겠구나, 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거의 선생님 교재를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버리셨어.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버리셨어. 자, 문제 봐봐. 21번 봅시다. 그런데 봅시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닌 거니까. 자, 봐. y는 2x가 있고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기본형을 그릴 수 있느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2차 함수고 쟤는 지수함수 형태고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 그리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잡고 그럼 이게 0일 때 2가 되고 위로 볼록한 녀석이다.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죠? 그런 상태. 이쪽 자리도 그냥 정해지는 거죠.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맞지? 게다가 주어진 지수함수는 평행이동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을 반드시 지날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점근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다. 이게 y는 2x. 이런 개형들마저도 눈에 딱딱 좀 들어오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걸 불편하게 주면 문제는 어려운데 이렇게 불편하게 주진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보니까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X2가 2분의 1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고지 문제. 도대체 X2가 어디냐? 그럼 X2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니까 여기를 X2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X2의 값을 방정식으로 직접 구할 수는 없어. 내가 그 이야기를 월간 준킬러 5회차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내가 얘들아 이거 방정식으로 바로 구하지 못해. 다항식 거 나 연립해봤자 못 풀 경우가 많아. 그럼 뭐예요? 비슷한 값들을 대입해서 부등식으로 풀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죠? 아, 그럼 이 얘기야. 여기 봐. 2분의 1과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2분의 1. x좌표가. 그러면 주어진 이 함수에다가 내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요 함수. 무슨 함수? 지수함수는 루트 2를 의미해. 루트 2. 그죠? 두 번째 함수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럼 이거 얼마야? 응? 이 2분의... 1.5? 또는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까요? 이렇게. 1.5라고 씁시다. 비교 편하게 여기서. 누가 커? 이게 1.4 정도 되니까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대입하면 다항함수가 더 위에 있다고.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야. 명확한 값이 아니라 그냥 너의 왼쪽 어딘가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죠? 2분의 1은 X2보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부등식. 좌표 비교야. 알겠죠? 요게 그래서 5회차? 그때 몇 번이었더라? 14번이었나? 그렇게 그냥 비교했었던 문제.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있고요. 니은 문제도 보자, 니은. 이거 보자마자 뭐 떠올랐어야 돼? 기울기가 떠올랐어요, 저거. 그냥 기울기라고. 그것도 너무 쉽게 물어봤어. y1 이렇게 주고, 지금처럼 x2-x1. 그럼 우선 부등식 형태니까 얘에서 x2에서 x1을 빼면 이건 음수가 아니라 양수. 이거 조심해. 이게 양수죠? 나눠. 이렇게.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것이 1보다 작은가? 내가 이 표기도 거의 똑같이 했다고. 그 다음에 세로 읽기 이런 단어 썼죠. 이거 1번과 2번 너의 기울기 1번과 2번의 기울기. 자, 누구? 1번과 2번의 기울기. 이거를 그럼 직관적으로 비교하면 되는 게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아주 급 상승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너의 기울기가 뭐 1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죠. 어? 그지? 이렇게 1보다 작다고 얘가 누가 봐도 참이죠. 이렇게 그때는 내가 어떤 것도 했으니 음수인 게 좀 헷갈리니까 음수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기울기가 양이면서 커지는 방향이다. 기울기를 이렇게 놓고선 지금처럼 그리면 기울기가 음이면서 커지는 방향. 그래서 교점 찾고 못 찾고 교점 찾고 기울기만 비교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맞아? 그런 형식. 근데 이거는 뭐 갑자기 구체적인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예요. 니은이 되게 자명하게 문제가 풀린다고. 근데 오히려 정확하게 비교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가 풀렸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맞아? 근데 비교의 대상은 이런 것도 괜찮아. 여기 보면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죠? 맞아? 그 두 개 점을 연결하면 이게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이게 지금 1인 거죠. 그럼 봐봐. 이렇게 되지, 이렇게. 꺾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1보다 어때? 다시 1이 더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기준선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맞아?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더라. 이 참인 거죠, 참. 참. 디귿 한번 가볼까요, 디귿? 근데 문제는 디귿이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참고지 판단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모든 보기는 그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굳이 기억과 니은을 왜 줬겠니? 디귿 때문이야. 이렇게 와야 돼. 디귿이 사실은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쉽지는 않다. 근데 되게 잘 물어봤어. 뭔데 그래서. 자 봐. Y1. 되게 뜬금없이 물어보죠. Y1, Y2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뭐야 갑자기. 1보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봐. Y1은 함수값이야. 그러면 Y1과 X1이 교점의 함수값이니까 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맞죠? 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근데 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냐? 주어진 2에 너한테 X1을 집어넣으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돼? 마이너스 X1에 주고 플러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야. 어쨌든 교점이니까. 근데 지수를 집어넣을게요. 너 2에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직접적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야. 이렇게 돼요. 왜? 밑 지수 법칙에 의해서 X1 플러스 X2고요. 명확하게 너의 둘을 비교할 수 있게 좀 만들어놨단 말이지, 이게. 왜냐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또 곱하면서 되게 차수가 막 늘어나죠. 얘는 오히려 연산이 복잡해지는 거지. 선택을 하는 거야. 교점이라는 것은 너의 것이기도 하고 얘의 것이기도 해. 그래서 너랑 같은 걸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저것이 교점이니까 어딘가 대입을 하면 그냥 등식이 성립된다는 얘기고 그냥 너 X1에서 함수값이 Y1이라는 얘기고 X2에서 함수값이 Y2란 얘긴데 저걸 다항식에다 집어넣을 거야? 지수식에다 집어넣을 거야? 지수. 그래서 내가 X1과 X2만을 비교하기로 결정한다 이거야. 두 개를 더 해볼게. 그럼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보여야 돼. 아, 넌 그러면 2에 X1 플러스 X2고요. 지수부등식이라고 해야죠. 그럼 2에 0제곱이고 얘는 그럼 뭐니 이거? 얘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 아, 그럼 넌 2에 마이너스 이게 되는가 물어본 거야. 문제는 전환돼. 야, 너희 둘의 합이 응? 이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오른쪽은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 이쪽으로 와봐. X2가 여기 있고요. X1. X1이 더 멀죠 지금. 왜? 2차 함수는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대칭. 대칭. 이 점 기반으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네가 더 멀리 떨어진 게 적게 떨어진 게 맞잖아. 그러니까 X1이 더 멀다고. 그럼 쟤네 둘이 더하면 음수예요. 맞아? 그죠? 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거 너무 당연해. 근데 이제 문제는 얘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 같기도 하고 그걸 여기서 길이 비교를 대충 할 수 있니? 자 니은은 사실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러기 힘들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굳이 너를 물어봤을까? 그 얘기야. 내가 왜 굳이 1하고 마이너스 1을 체크를 했을까? 그 얘기야. 봐. X1은 어쨌든 음수예요. 음수인데 마이너스 1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못 벗어나. 전분선이 있어서. 이거 사실 되게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 평행이동을 통해서 점근선 주고 문제를 물어보면 이게 난리법석을 떨 수 있는 문제인데 얘를 그냥 줬잖아? 못 벗어나 지금 여기를. 어쨌든 음수고. 맞아요? X2를 봐봐. X2 아까 X2 뭐라고 그랬니? 저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굳이 왜 물어봤겠냐고.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보기를 줬다? 그러면 그 문제는 쓰레기다. 쓰렉!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좋은 문제가 아닌 거라고 했지. 근데 지금 봐. 좋은 문제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x1과 x2를 두 개 더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끝!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판단. 이렇게. 됐죠? 참인지 아닌지 좀 찾기 힘든 그런 논리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건 맞아. 지금 이 상태가. 근데 내가 너를 지수부등식으로 바꾸는 이 환원의 과정. 뭐, y를 y로 보는 것이 아니라 x좌표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지수부등식으로 눈에 보였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아, 이게 수능까지 나올까는 여전히 좀 의문이긴 한데 아주 오래간만에 복고풍 스타일 90년대 선생님이 날아다닐 때 젊었었던 시절에 문제를 봐서 반갑네요. 21번입니다. 레트로 스타일 문제였어. 그래서 20번 문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번 평가원 문제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평가원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럴까, 건방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말을 좀 아끼는 편인데, 이번에는 조금 실망을 좀 많이 해서. 내가 평가원을 평가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죠. 어쨌든.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뭐 난이도 부분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그런 걸 좀 기대하거든. 와, 참신한 문제들. 그 선생님 막 이렇게 문제를 냈고 너무 좋다. 이런 거. 그러니까 평가원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문항 틀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난이도도 별론데 21번에 이걸 넣어줬어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선생님이야 적중해서 좋죠. 자랑하면 되니까. 야, 선생님 문제가 좋아. 근데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되게 많은 기다림을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조금만 더 글쎄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게 좋다 나쁘다를 지금 평할 수 없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시험을 준비시켰던 나와 시험을 했던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밸런스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이 가오나 좀 잘 좀 내주고 잠깐 좀 넘어갈게.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20번. 나도 그렇고 여기까지. 그렇다고 가형이 좋냐? 그럼 이게 나형이 안 좋으면 가형이 좋거나 뭐 가형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데 가형도 이건 좀 이렇게 예. 비방송용 용어가 막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좀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뭐, 평가원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항상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냈는데 모의고사 이렇게 쓰잖아? 그럼 개 털릴 겁니다. 애들한테 이것도 쓰레기 같은 거 막 이럴 건데. 평가원이 됐으니까 아무튼 넘어갈게요. 1, 2, 3, 4 가보자. 요 문제는 괜찮네요. 요 문제 주머니의 숫자 그 준킬로이씨 딱 잡혀져 있는데 또 확률 문제 근데 조건부네요. 봐. 1, 2, 3, 4가 하나 적혀있는 흰 공이 있다. 1, 2, 3, 4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한 개씩 이제 흰 공이 있고요. 색 구분만 합시다. 색 이제 검은색을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아니야 잘못 썼구나. 1, 2, 3, 4 흰색 그 다음에 검은색은 3, 4, 5, 6이죠. 예, 검은색은 3, 4, 5, 6. 자 넘어갈게요. 그럼 3과 4가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좀 같은 숫자인 게 좀 있긴 하네요. 겹쳐지게 해놨어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할 거다. 그러면 이거 내가 확률 문제 얘기하면 어쨌든 모두 다 달라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8개에서 4개를 꺼낼 거다. 8, 4, 4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봤더니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을 때 동그라미 수가 같은 것이 을 때 그럼 뭐예요? 분모에 그냥 같은 수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수가 있을 경우의 수 찾으면 되겠고요. 그렇게 같은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뭐라고 그랬니? 그 중에 검은 거 여기서 이제 노란 걸로 표시됐죠. 그게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경우의 수로 가면 어떨까요? 상관없죠. 왜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 선택할 거고 조건부 조건 걸렸어 같은 수 야 그러면 같은 수가 있는 모든 경우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되겠죠. 지금 이게 3하고 4를 가져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케이스 1부터 시작합시다. 첫 번째 뭘 찾으려고 같은 수가 되는 모든 케이스들 찾아보자고. 그리고 그 중에 요거 검은 거 두 개만 들어가는 걸 속가르면 되는 거지. 자 가볼게요. 근데 같은 수가 뭐 3, 4 이거 다 쓸까요? 3 이렇게 3 얘들이 다 나온 거야. 4개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아니야. 이렇게 쪼개지 말까? 잠깐만요. 아니야. 그냥 심플하게 갑시다. 심플하게. 이렇게 갈까? 4개를 뽑았는데
3, 2, 하여튼 이게 말이 좀 어색하네요. 3, 3, 3 이렇게 했어요. 3, 3 3, 3이 나왔다. 3, 3이 나왔다. 이 사건을 그냥 A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는 4, 4가 나왔다. 이걸 B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 A가 되거나 B가 되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죠. A가 되거나 B가 되는 경우. 그럼 A의 개수 세고 B의 개수 세면 누가 봐도 지금 겹쳐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겠다. 공통 부분이 있는 거니까. 좀 수식화한다면. 그럼 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너를 뽑고 너를 뽑고 나머지 여섯 개에서 두 개를 그냥 막 뽑은 거야. 그죠? 얘를 뽑고 나머지 여섯 개에서 두 개를 더 뽑은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너를 뽑고 나머지 두 개에서 이거 뽑은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너도 뽑히고 너도 뽑힌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었지. 아까 쓰려고 그랬던 거. 얘 이렇게. 됐죠? 괜찮아? 정리를 하면 얼마니까? 62. 그러니까 15, 15 해서 답은 29. 우선 29분에. 많지가 않네요. 그죠? 29개 중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그렇게 뽑았는데, 검은색 두 개가 그냥 나온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검은색 두 개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내가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뽑아놓고 왔으면? 근데 어떤 것도 될까요? 3 뽑고 3 뽑은 상태에서 4, 1 이렇게 뽑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또 케이스를 분류해보면, 봐.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3. 가장 명확한 것부터 씁시다. 3, 4 이렇게 쓰고요. 3, 4. 자, 이거 조건에 부합하냐, 안 하냐. 무조건 부합하잖아요. 한 거지. 이 상황이 되는 거라고, 지금. 요거. 검은 거 두 개인 상황. 맞지? 됐죠? 그런 상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쓸 거냐 하면, 3, 그 다음에, 만약에 3.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아니야, 이것도 그냥 옆에 쓰고 갈게요. 잠깐만. 저걸 한 번 더 쓰자. 1, 2, 3, 4. 여기에 1, 아니, 3, 4, 5, 6. 이렇게 쓰고,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3하고 3이 뽑혔어. 뭐하고 뭐가 뽑혔어? 3하고 3이 뽑혔어. 그런 다음에 내가 검은색이라고 표시된 것은 노란색이야. 이 중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뽑고 이 중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에서는 몇 가지라고 봐야 되니? 3? 3. 그래서 9가지. 내 말 맞아? 그런데 이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다시 봐봐. 3, 3을 뽑았을 때 검은색이 두 개가 되는 경우에서는 굳이만 이미 얘는 샜는데, 왜냐하면 이 상황에 얘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8개 이렇게. 괜찮을까요? 어떤 얘기인지? 맞아. 그런 상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한번 가보고. 세 번째도 근데 똑같은 얘기야. 한 번 더 쓰고 빨리 끝낼게요. 안 써도 답은 보여야 돼, 원래. 안 써도 답은 보여야 돼. 3, 4, 5, 6이 있는데, 잘 봐봐. 4, 4. 이렇게. 너도 뽑고, 너도 뽑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3, 3. 근데 겹쳐지면 안 되니까 8개. 그러니까 안 써도 알아야 된다. 됐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29였고,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겹쳐진 거 하나도 없이 다 샜죠. 17이다. 약분이 안 되네. 29분의 17. 답 3번. 근데 이거 딱 보면서 처음에는 문제가 좀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번 치고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20번 치고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준킬러로 분류할 만큼은 되는데, 아, 이게 20번 위치까지 올 만큼 될까? 과거 문제라면 거의 한 17번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근데 내가 지금 했던 행동이 뭐냐? 우선 조건부를 파악하고요. 케이스를 지금 하나하나 좀 분류해 나가고 있지, 그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기준 설정하고 케이스를 분류해서 중복해서 센 것이 있는가 없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20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9번이 다소 충격적이다. 19번인데. 왜 그랬을까? 자, 가볼게요. 19번인데 왜 이걸 여기다 놨을까? 자, 지워요. 기본만 잘 공부해도 우선 풀 수 있게 해줬다. 자, 가볼게요. 19번.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간단하게. 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커갖고 이제 번호에 쪼이지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럼 우선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 하고 써. 그리자 이거죠. 그리자 그거예요. 그래프 얘기구나.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부등식 문제라면 그냥 놓고 풀었지만 방정식은 미정상수를 이항해서 분리하는 게 좀 좋지.
이렇게 놓고 너를 마이너스 a라고 놓고 왼쪽에 있는 식을 내가 fx라고 할게. 이건 fx라고 써도 되죠. 2x제곱 플러스 6x제곱 완전제곱으로 끊어지는 형태고, 그러니까 굳이 또 쓰자면 2x제곱에 여기 x 플러스 3이라서 그래프를 그냥 그릴 수 있어요. 그냥 그릴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여기다 뭘 써줘? y는 마이너스 a. 그 녀석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스캔을 하면서 이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도 봐봐. 얘를 그릴 건데 이미 뭘 약속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뚝 하고 튕겨서 나간다고 지금 0에서. 그리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겠지. 그죠? 아, 이게 그냥 눈에 보이네. 근데 선생님 아직 저는 비율 관계에 익숙지가 않아요. 그럼 미분을 해. 그냥 미분을. 띠용. 6x제곱 플러스 12x가 0이 되는 위치. 그래서 x가 0이거나 x가 누가 봐도 마이너스 이라고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아 확증을 하시면 된다고. 확인. 그냥 아 그러면 너를 y축이라고 하고 너를 x축이라고 하고 그냥 이놈이 홀라당 이렇게 그려지더라고. 튕겨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0이고 네가 마이너스이고 네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누구나 확인했고, 그 다음 하나 더. 이거 뭐 하자고 그랬냐면 그럼 마이너스 2부터 극값이었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근사 형식으로, 아니 근사란다, 그냥 개형 형식으로만 좀 그려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얼마야? 여기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6, 24, 8이네요, 8. 그죠? 2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간만 좀 표시합시다. 2를 대입하면 16이요. 그죠? 그 다음에 40이네, 40. 그럼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녀석은 이 빨간 거밖에 없잖아, 우선은. 그런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랬을 때 마이너스 A랑, 이렇게 표시할까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랑, 그냥 두 군데서 만나야 돼요. 그죠? 두 군데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누가? 부어주신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하나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는 커야 되고,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러니까 거기 붙은 거, 야, 뭐야. 아무런 함정도 없이 그냥 문제를 물어봐 버렸네? 그림 뚝딱 그리고 1분 컷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여야 돼, 이거. 알았지? 정리를 하면 A는 마이너스 8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니까 8개인가요? 이렇게 되네. 개수 구하라고 그랬지, 지금 이게. 답 3번.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신발끈이 풀려서, 잠깐. 오른쪽 신발끈이 풀리면 이것도 레트로풍인데 왼쪽 신발끈이 풀리면 내가 남을 생각하는 거였네. 니는 이런 거 알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90년대, 80년대, 옛날 스타일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네. 왼쪽 귀가 간지러우면 누가 에어컨하는 거고 뭐. 이러니 못 들어봤겠구나. 넘어갑시다. 19번. 넘어갑시다. 19번, 그 다음에 18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유머는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쓰던 유머들이야. 전두환 할아버지. 나쁜 새끼 있잖아요,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놈. 걔가 대통령일 때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쓰던 유머입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18번 문제 가봅시다. 아, 요 문제도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뭔가 등차 수열의 어떤 대칭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풀려요, 여기서. 그냥 풀리는 문제 봐봐. 공차가 얼마래? 이래요, 2.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알았어. 그래. 등차 수열을 하기로 해. 그래 놓고 SK 이렇게 SK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이 녀석이 됐으니까 그런 K가 있나 봐. 그래서 그런 K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찾아놓고 A에 2K로 걸어야지. 그럼 갈 길이 되게 명확해. 아, 그래. 이 관계식을 통해서 K를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공차는 알지만 첫 항을 모르는구나. 어? 첫 항과 K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럼 식이 두 개가 돼 있으니까 잘 연립연립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연립을 잘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 우선 그냥 수열이 원래 있었을 거고 AN이고 첫 항을 모르겠어요. 이게 미정상수. 플러스 2에 우리가 보통 쓰듯이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말 거 아니야, 지금. 이렇다. SN도 공식이 있고. 근데 여기서 우선 떠오르는 건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정도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합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차수가 좀 늘어나면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보단 차수가 낮은 어떤 일반항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S, K 플러스 2에서 SK를 빼면 일반항들의 관계가 나오죠. 그렇지 않나?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 A 입장에서 K 플러스 2랑 그렇게 풀지 않아도 답은 나와. 그냥 막 써가지고 연립하면 다 나오거든. 근데 계산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거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정보서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결국엔 SK를 뺀 거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그래서 방정식 또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올 거라고. 괜찮아? 그럼 AK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2의 K 플러스 1과 플러스 A 플러스 2의 K의 합이 4다 이렇게 된 거니까 2K, 2A 플러스 4K 플러스 2가 4인 거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2K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가 예쁘게 딱 나오니까 정리. 그런 다음에 연립할 식 하나만 있으면 돼. 조건이 넘쳐, 차고 넘친다고 지금. SK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SK는 등차수의 합공식이요. 기억나? 2분의 이게 지금 우리가 나형에서 가장 큰 위기가 이건 것 같아. 나형의 1학기 시험 범위가 확률 통계예요. 그것도 경우의 수 확률. 그러니까 그쪽 파트는 문제를 어쨌든 지금 어떻게 되니까 잡고 나가는데 문제는 수원 앞쪽 하고 수원 미적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고사 때문에 많이 잊고 있잖아요. 왜 이런 공식들만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지금.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봐도.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자. 그것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드는 거야. 그럼 지금 보니까 많이 까먹었으니까 좀 쉽게 내자. 근데 어쨌든 당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아까 원점수 49점 여기서부터 끝까지 안 할 거다라고 이 친구들은. 근데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서 올라가겠죠. 근데 잘 들어라. 여기서 조금 공부하면 나는 우선 2말, 2등급 말까지는요 별 차이가 없다고 봐. 이 중간에 있는 30점 정도는 아무 차이가 없어 내가 보기엔. 그냥 그놈이 그놈이야. 이건 태도의 문제.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태도를 딱 갖는 순간 등급은 바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진검승등은 2 말부터 1등급 이해. 이게 정말 이제 공부의 어떤 집중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는데 우선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시작해도 된다. 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너무 내가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가원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원이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평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고 다소 어려워지더라도 이런 패턴들이 뭐 나름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러다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관없다? 어쨌든 이쪽 점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럼 계속 공부했던 아이들과 섞이는 건 쉽든 어렵든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태도만 바꾸면 어쨌든 이 말부터 여기 아까 5등급, 6등급 친구들도 그냥 뒤바뀌는 게 6평 이후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나온 사람도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돼.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이제 나는 국어를 할 때야. 아마 비문학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비문학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한다고? 야, 그럼 그걸 하면 되는데 정말 신기하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걸 쓰는 거야? 공부 보존의 법칙? 다른 데서 시간을 깎고 이거 했으니까 얘는 안 해. 뭐 이렇게. 나 탐구해도 탐구. 그게 아니라 절대 공부량은 계속 늘려야 되겠고 유튜브 같은 거 하지 말고 너튜브 이런 거 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 좀 덜 하고 게임 좀 덜 하고 이런 것들을 깎아야 되는데 전체 공부 총량을 유지한 채로 여기서 자꾸 이제 뭐 하는 거야.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여기 줬다 저기 줬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고. 요것만 좀 바꾸더라도 사실은 상황을 많이 바꿀 수 있어. 선생님 저는 탐구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생님 자기소개서를 막 써야 되는데 밤새 썼는데 막 제목밖에 못 썼는데 막 이 시간을 깎아먹어. 안 그래도 시간은 나는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자소서를 쓰던 아니면 탐구 과목을 좀 공부해야 되던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시간을 깎아먹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플러스 시간을 벌 것이냐 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알았지? 이 정도까지 얘기합시다. SK 그럼 뭔데 그게? 2분의 항의 번호 이렇게 되죠? 첫 항의 2배 플러스 항의 번호에다가 공차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냥 공식이요.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냥 공식이요. 근데 A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놓은 게 얼마라고? 저게 마이너스 16이라고 쓰여진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 K에다가 A 대신에 1-2K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나요? 지우니까 띠용 띠용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인 거구나. 그러니까 K값이 얼마래? K값이 이거 항의 번호니까 자연수잖아. 양수예요.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A가 4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시 K가 4 이렇게 들어가니까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너 일반항은
마이너스 7 플러스 2m 마이너스 1. 뭐 구하라고 쓰면 내가? A 20항, 아, A 8. 그죠? A 8번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2, 7, 그냥 7이네? 14 마이너스 7. 맞죠? 이렇게 문제가 되죠. 맞아? 됐죠? 계산이 여기를 가지고 그냥 푼다고 하면 좀 엉켰을 것 같고요. 그죠? 수열의 합과 일반 합과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18번이었고요. 17번. 아참. 17번도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아닌가? 그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라. 순환형 얘기를 했었지? 17번이었고요. 17번은 선생님이 그냥 생략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7번을 좀 생략을 할게. 굳이 내가 지금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거라서. 16번 별표. 그 와중에 16번은 좀 반짝반짝 빛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문제 선생님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죠. 16번. 확률 문제. 가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이건 가형에선 13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형 3점짜리 문제인 거야. 가형 3점짜리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마이너스 3, 절대값, 에다가 B, 뭔가 되게 표현이 어려워 보이게 해놨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봐봐. 이거, 아, 다시. A, B라고 할 때, 이거나, A는 B일 확률을 구해라. 너의 사건은 A, 너의 사건은 B. 그럼 이거나, 그러면, 아, A 세고 B 세고 혹시 공통된 거 있으면 한 번만 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빼야 돼. 이렇게.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예? 사실 얘가 문제죠. 이건 누가 봐도 1, 2, 3, 4, 5, 6이잖아. 그죠? 얘가 문제. 이게 2가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선생님. 항상 테이블 그려놓고 쭉 나열하면 규칙이 생겨, 그냥. 쭉. 테이블 그려놓고 가라고. A가 만약에 1이야. A가 1이면 2가 2니까 네가 넘어가니까 B는 3일 수밖에 없어. 그냥 한 가지야. 맞죠? A가 만약에 2야. A가 2면 뽕 하고 넘어가니까 1이야. 1, 1. 그럼 B-3이 1이 되려면 B가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니? 그죠? 좀 빠르게 설명을 하지만 만약에 3이야, 3. A가 3이야. 그럼 빵인데? 빵! 그럼 네가 2가 돼야 돼. 그럼 네가 2가 되려면 B가 1이거나 B가 5가 되면 되는 거라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내면 되죠. 어쨌든 주사위 눈이니까 갈 수 있는 값들을 제가 체크를 하시고. 그럼 4를 대입해, 4. A가 4다. 그럼 이게 1이네? 1이네? 그럼 경우 입장에서는 얘랑 사실은 같은 값이 되는 거 아니야? 2, 4. 아, 왜요? 아니, 네가 4가 되면 얘는 1. 넘어가면 너는 1. 얘가 1이 되려면 B가 2이거나 4여야 된다고. 아, 그러면, 잘 봐. 5일 때도 뭐, 그렇게 되겠네. 5일 때도 볼까요? 어디 갔나? A가 5면 네가 2. 없어지네? 3이야. 이렇게 됐지. 선생님, 그럼 A가 6일 때는 안 됩니까? 야, A가 6일 때는 안 되지. A가 6이면 이게 3이야. 이거 음수가 되잖아. 그런 거 없는 거야. 끝났어. 근데 A랑 B랑 같은 게 6가지라는 걸 누구나 알죠? 1, 2, 3, 4, 5, 6. 근데 여기 잘 봐. 2가 여기에도 있죠. 4, 4가 여기에도 있죠. 자, 그리고 같은 거 있나 봐봐. 없어. A, B랑 같은 건 이게 두 개가 다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쌍으로 보니까 봐야 되니까 한 쌍. 이거 결국 두 쌍인 거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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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섯, 일곱, 몇 개? 여덟 개인가요? 맞죠? 여덟 개야. 그럼 여덟 개에다가 얘 여섯 개가 있었는데 사실 두 개 겹쳐지는 거라고. 총 열두 개라고, 열두 개. 뭐 중에? 6, 6에 36.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인가요? 됐어? 어렵지는 않다. 가형 기준은 13번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에게도 13번 정도에 나왔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3점 수준. 16번이었습니다. 4점으로 줬죠. 여기까지. 16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적분 끝까지 정리가 잘 안 됐으면 개념 없어서 못 푸는. 근데 이거는 무조건 기본 개념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15번. 아.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이렇게 돼 있죠. 속도. 속도. 속도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시각 t가 3일 때 전피의 위치. 자, 다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것. 그럼 위치는 속도를 적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의 위치를 쓴다면 얘를 우선 적분해. t의 제곱 플러스 5t인데 정말 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적분 상수. 그러니까 처음 0일 때 위치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시 봐봐. 3일 때 위치가 10일 때 0에서의 위치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는 얘기네. 그죠? 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3을 대입하면 3, 3, 9, 마이너스 8, 15. c 마이너스 3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11이라는 얘기니까 c는 1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가 14. 답 끝. 됐죠? 앞으로 가. 14번 문제. 14번. 그리고 선생님은 14번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번까지. 자, 지워. 수열 A에는 첫항 1이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선생님이 점화식 얘기가 등장을 할 거라고 그랬고, 근데 그 기대는 크게 미치지 못해요. 근데 14번부터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 내가 점화식, 항들 사이의 관계식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면 본 적 없는 게 나올 거다라고 했죠. 되게 생소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이거지. 본 적 있는 게 나올 가능성 없다. 무조건 못 본 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귀납적 방식으로 추론해. 그 나름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나열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 문제를 잘 째려봐야 돼. 쫙 째려보면 보여. 특히나 14번, 15번, 이게 20번이나 21번이 아닌 이상은 그 점화식을 이내 째려보면 점화식이 쫀다고. 어머, 나를 째려보고 있네. 이렇게 봐봐. A1 1이야. 그래? 야, 이게 뭐야? 이거 그, 벌써 복잡은 해. 지금 상황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나도 본 적은 없어. 이거 기억도 안 나.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3회. AN. 넌 도대체 뭐냐, 이거. 3회 플러스.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입한다고 답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1부터 막 대입해야 되나? 물음표죠. 아, 어떡하지? 뭘 어떻게? 뭘 물어봤는지도 중요하다고 했지, 항상. 뭘 물어봤냐? A의 11과 오케이. 좋았어.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세 개를 붙여서 물어봤단 말이야. 아, 다시. A11, 12, 13. 그럼 11은 언제 나올 수 있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내가 무엇을 대입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구조 아니야? 그럼 이게 다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자식을 째려봐야 돼. 쫙 째려보면 내가 아니라 네가 쪼라. 보인단 얘기야.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얘네들 얼마를 대입하기로 결정한다? 4. 1부터 쭉 나열할 필요는 없었던 거야. 그죠? 4를 대입하면 A 얼마? 10? 대답은 없습니다. 10이라 하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죠? 은 얼마? 2, A, 응? 4 플러스 1일 거고요. 됐어? 12는 마이너스 A 4 플러스 2일 거고요. 13인가요? A 4 플러스 1일 건데. 얘들을 모두 더하자는 얘기란 거 아니야? 다 더하면 너 지워지고, 너 지워지고, 2 A 4 플러스 4다. 선생님, 사항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사항을. 그러니까 무엇을 대입하기로 결정하냐? 그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1, 2, 3 이렇게 왔겠지만, 얘는 명확하게 4를 집어넣을 거다. 그 다음 여기서 지금 A4를 내가 구할 수가 없네? 근데 A4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얘네가 봤나? 예. 그러니까 A, 네 번째 항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 내가 제대로 째려보라고 했지. 2다, 2. 다음 8.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으로 계속 그냥 중요할 거야. 전통적으로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예요. 본 적 없는 정화식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잘 째려봐, 그냥.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일일이 값들을 대입하면서 추론할 수도 있고 특정 값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랬지? 사칙연산의 연립방정식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조건들을 따지고 조건들을 따져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통해서 항의 번호들이 찾아나가는 형식의 연산 문제일 거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다른 유형이 있었죠. 막판에 했던 것. 뚝뚝 떨어지는 굉장히 올드한 문제도 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스타일상 과거 형태 문제도 그냥 확 열어놓은 걸로 보여서 규칙이 딱딱 떨어져서 수식화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연산을 통해서 그냥 값들이 찾아나가는 추론형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특정 값들을 대입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간단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내가 본 적 없는 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앞쪽은 커다란 이슈가 없어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는 포문이 열렸고 이제 우리의 제대로 된 입시의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돼.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개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정말 문이 열린 거야.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근데 너희들 계속 지금부터. 바뀔 것인가 바꿀 것인가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바꾸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넉넉히 있다가는 어떻게 돼? 바뀌는 거라고. 남들에 의해서. 바꾸십시오.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앞으로 약 100일 정도가 좀 남지 않은 그 9편까지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농도 있게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에 따라서 모든 과목의 등급은 다 바꿀 수 있다. 알았지? 됐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경이었습니다.